상품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! 구독과 좋아요, 공유, 클릭! 또 다른 종목들도 더 넣어보려고 하는데요. 다른 종목들 삼성 SDS도 넣어보고 삼성전기도 넣어보고 삼성전자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봤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첫 칸에 있고 그 밑에는 또 아까 엔터주를 넣었고 거기에 또 이어서 삼성 관련주들이 있는데 뭔가 너무 여러가지 종목들이 한꺼번에 나와있으면 좀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간에 구분하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빈 화면에 제가 한번 구분하는 선을 만들어 볼게요.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JYP 엔터테인먼트와 삼성 SDS 사이에 빈칸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삼성 SDS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빈칸 추가가 나오는데요. 빈칸 추가를 딱 눌러주면 바로 빈칸이 뜨고요. 여기서 메모 입력 있어요. 빈칸 메모 입력을 눌러주면 여기 삼성 관련주 딱 치면 지금부터는 삼성 관련주의 항목이에요 하는 식으로 구분이 딱 지어지고요.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기능이 있죠. 이렇게 개별 종목 하나씩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영웅부에서 제공했던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쏙쏙 뽑아서 내 그룹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럴 때 역시 또 마우스를 선택해주면 됩니다.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룹으로 한번 묶어봤잖아요. 여기서 내가 만약에 카카오를 가지고 오고 싶다. 근데 여기에도 두고 이 상태에서 내 그룹에 방콕 그룹에 복사를 하는 기능이에요. 이때는 그냥 마우스로 카카오를 쭉 잡아서 끌어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되고요. 내가 만약에 NC소프트는 아예 이동을 시키고 싶어 할 때는 NC소프트에다가 쉬프트키를 눌러주세요. 쉬프트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딱 하시면 여기 앞에 있는 그룹에서는 NC소프트가 사라지고요. 여기 방콕 그룹에만 NC소프트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. 뭔가 하나씩 말고 여러 개 해보고 싶을 때는 KB금융, 한국전력, 신한지주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고 전부 다 마우스로 끌어주면 전체 복사가 되고요. 이번에는 나는 전체 이동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아모레퍼시픽, 그리고 기아차, 넷마블, 삼성생명, 삼성전기, 그리고 LG전자, 삼성화재, SK이노베이션까지 쫙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딱 해주면 이동이 전체 이동까지 딱 됩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카카오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여러가지 종목들로 꽉 차버렸는데요. 또 다른 빈칸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이때는 다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반복이에요.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주면 빈칸 추가가 있고요. 빈칸 추가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로 빈칸 메모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색은 민트색으로 지정해서 3월 24일 관심주라는 칸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그룹 내에서도 내가 원하는 관련주들끼리 좀 묶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여기서 제가 이미 NC소프트를 넣었었는데 또 NC소프트가 또 들어갔죠. 근데 이럴 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하나의 꿀팁이 또 있습니다. 바로 헤더 기능인데요.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. 이 빈칸을 다시 눌러볼게요.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빈칸 메모 수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헤더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등락률이라고 돼 있죠. 적용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. 그러면 지금 옆에 9.34%라는 게 딱 떴는데요. 이게 바로 지금 이 밑에 있는 삼성 관련주라고 돼 있는 세 종목의 평균 등락률을 표시해주는 거예요. 참 편리한 기능이죠? 그리고 여기 등록 버튼을 보면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. 바로 필드 설정과 화면 설정이에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되게 많이 뜨는데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. 이거는 좀 고급 버전이어가지고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편하게 관심 종목 만들기까지 알아봤는데요. 초보 앵커의 주식 이야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은 저한테 힘이 되니까 꼭 많이 눌러주시고 달아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